아, 은얼 템 세팅 2회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잼스톤을 이제 팔고 있고요. 아, 다 정리해야 되겠죠. 아, 100억이 있군요. 아, 아직 팔려야 될 템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좀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오늘의 뭘 부을 것은 무엇이냐? 모자는 앱소를 가야 되니까. 뭐더라? 아, 시프캡. 오케이. 시프캡. 아, 템 세팅이죠. 템 세팅. 15, 2.5주. 84. 38호? 25, 3, 20, 30. 아, 뭔가 좀센거 같은데? 10, 20, 30, 10, 20, 30, 40. 직접 만들라 그러면은 나쁘진 않을 거 같은데, 뭔가 좀, 그런 거 같은 느낌이랄까? 여긴 두 줄이고, 90짜리. 아, 근데 노작 추업이 비싸가지고요. 이런 거 보면 6에 56짜리가 15억 이렇게 막 올라와져 있거든요. 근데 직접 만든다고 생각하면 나쁜 가격은 아닌 거 같은데. 5에 65짜리. 6에 45. 8에 72. 97에 63. 3작 더 해야 되고. 에디아 토도하면 되는 거니까. 6 4에 45 4에 45에 공 36억짜리요 이거? 이것보다는 이게 더 난거 같은데? 18%. 아, 근데 18%인 것도 있긴 한데 추업이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이걸 사갔네? 74에 05짜리를? 그 많은 것 중에? 장기어불이라 그런가? 74에 05. 15%. 35. 왜 저걸 선택했지? 다른 게더 좋았을 것 같은데? 허허허허. 아, 에디가 안 보이는구나. 미안합니다. 수업이 있는데? 저게 더 나왔을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좋다. 이거 좋은 것 같아. 와, 이거는 좋은 것 같다. 아, 근데 자기 좀 이상하네? 84잖아. 80, 81 올랐네? 아, 하나가 30%작에서 미스 하나가 떴구나. 아, 아니네? 공격력 3이 올랐네? 그렇지, 2가 올랐구나. 아! 좋은 거 같네요, 이거. 아, 아주 좋아 보이는군요. 저의 미스였습니다. 아주 좋아 보이는군요. 02가 더 올랐구나. 아, 좋네. 이렇게 잘못 알아보면은, 완작이 아니군,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100억. 19성. 아, 시프캡. 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저는 어차피 안 움직일 거라서 이왕이면 좋은 거 사는 게 좋긴 한데, 혹시 모를 미래를 생각하면은 이런 게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고민을 해볼 만 하겠네요. 시프케이프를 검색해 봅시다.
아, 모자를 검색해놨어. 엑솔랩스. 자자자자라자라자자자자. 강화할 생각 없습니다. 좋고요. 30억. 30억. 30억이라. 노자 가격을 좀 봐볼까? 내가 만든다면 얼마나 들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유니크. 아이고. 오늘템 안 팔았어요. 어, 노작만 한 거의 한 8억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 같다. 아, 근데 에디가 안 조리여가지고 그게 문제긴 한데. 어, 슈업 좋다. 아, 그래도 AD 두 줄은 쓰고 싶은데. 445억. 아, 가이시 위에 내가 이건 안 되겠다. 얼마였어? 50억? 24%? AD 돌려야 되고. 아, 50억? 오, 60억. 자, 이거보다는 이게 낫긴 하겠다, 차라리. 그치? 에디터 줄도 있고. 장교부리네. 3회 69, 4억. 이 사람이 잘못 올린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런 것 같다? 원래 그런 건가? 와, 되게 잘 팔린다. 왔다 갔다 엄청 심하네요. 30억. AD 두 줄에 4에 50. 30억. 야, 좋다. 이런 거는 살만하지 않나요? 10에, 20에. AD 두 줄 값이 한 7억, 8억 할걸요? 그러면. 어, 나, 나쁘지 않다. 30억이면 좋아 보이네. 아주 잘 샀네. 그죠, 그죠. 와. 이거 살 바에 30억 주고 이거 사면 개이득이야. 아, 구미가 당기는 템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제일 난 것 같아. 그지? 구미가 당기는 템이 저게 제일 난 것 같아. 이거, 이거. 30억짜리. 부츠, 나름 덱도 있고. 아, 고민되네. 한 번만 더 검색해봐. 30억 선. 느낌 어떤지 봐보자. 아, 이게 너무 좋았다, 그치? AD 두 줄짜리가 너무 좋았다. 이게 너무 좋았고. 근데 저게 더 왜 많이 오르냐? 뭐지? 아, 아, 추업이 좋게. 추업이 좋구나. 부추업 대9%라서. 야, 30억짜리가 제일 무난해 보이긴 하네. 4에 4짜리구요. AD 두 줄에 6에 54짜리 추. 야, 이게 30억이다.
30억 선 싸움 장난 아니네. 마지노선이 30억 싸움이네. 그치. 30억짜리 나빠 보이지 않는데? 의견 맞습니다. 나빠 보이지 않은 것 같아. 가입도 괜찮은 것 같고. 의견 맞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도자 가격 한 10억 할 거 아니야? 20억, 23, 24, 20. 아, 근데 AD 간줄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하네. AD가 좀 아쉽긴 한데. 아, 비추어. 좀 더 기다려보자. 좀 아쉽긴 하죠. 나도 좀 아쉬운 것 같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느낌? 기다려보는 게 낫. 저는 급한 건 아니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 저는 좀 느낌이 안 와가지고,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이 느낌이라.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라서.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확실히 40억대가 좀 세긴 하죠. 다른 거 보고 올까, 일단? 급한 거 아니니까. 팔려도 그만이고, 언젠가는 또 기다림 나오겠지. 요거는 레전 살 겁니다. 아, 내 거 AD 세 줄인데. 내 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게 눈에 들어올지 모르겠네. 죄다 AD가 레오냐. 아, 구미가 당기는 템이 없는 것 같아, 그지? 사고 싶다, 이렇게 와닿는 게 없다. 18성에 크릴 어깨 AD 1.5줄에 94초. 아, 그게 이거랑 비슷하지 않았나? 진지하게 추워 버리고 이런 거 사는 건 어때요?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살 생각은 없고. 선택지가 있잖아. 어차피 윗잠은 안 돌린다는 가정하에. 아, 추업이 개쓰레기인데.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아, 관심 없나 보군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추업을 사람들이 되게 중요시 여기나 보다, 그지? 두 줄에 럭 10짜리에요. 제 거 옵션이, 제 장갑 옵션 나로가 럭 00 세 줄이고요. 아마 크리 한 줄에 럭 한 줄이었던 것 같고, 그게 추업이 99인가 그럴 거예요. 일단은 뭐 각 일단은 내비두고요. 장갑은 구미가 와닿는 게 없네. 그래도 전 두 줄 이상은 쓰고 싶은데. 18%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심하냐. 이거하고 이거하고. 아, 나쁜 가격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나쁘지 않은 가격인데. 진짜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단 말이지. 시세 검색 한번 찾아봐. 분위기 한번 보자. 6일 30에 20?
7%를 가져간다. 에디를 움직이겠다. 50억에. 아, 그렇군요. 아, 감사합니다. 레전드만 검색했구나. 뭔가 이상하더라. 가성비 끝판왕 없나? 아, 아, 이거 추억비가 때문에 안 되고. 유니크? 아, 안 됩니다. 에드큐브 절대 돌리면 안 됩니다. 에디 안 되고. 12%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5에 45에 5. 12%. 12% 두 줄. 아, 솔직히 이런 거 사고 만들 바에 내가 만들면 더 싸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 큐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건 안 되고요. 2.5줄. 18억. 15 18%. 2줄. 2.5줄. 15%. 나 왜 이거밖에 눈에 안 들어오냐? 제일 레전드리의 능력치. 아, 이건 안 되겠다. 아, 미치겠네. 일단 기다릴까? 의견 받습니다. 아주 애매해. 아주 먼저 손 내밀기 좀 애매한 단계인 것 같아. 그죠? 와닿는 템이 없어. 와닿지가 않아. 와닿는 템이 없고요. 숄더도 와다. 야, 이거 작 잘 됐다. 아, 이거 봤던 거 같은데? 저번에 공십에 로고 올린 건가? 그렇죠? 아, 진짜 어떻게. 나는 진짜 고민인 게, 추업 좋은 걸 사자니 난 어차피 큐브 안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고, 추업 안 좋은 걸 사자니 가성비로 따지면 이거보다 이게 나니까. 그치? 21%다. 이게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 와닿는 템은 없네요. 그죠? 아, 이거 있었는데. 이거 저때 있었거든요? 내가 이거 살까 말까 되게 고민했었거든. 아, 이거거든요. 그거. 저게. 내가 저거 살까 말까 고민했었거든? 1작도 남아가지고. 아, 이게 저게 생각나네 갑자기. 저거 보니까 이게 있었어요. 유니크의 15%에 에디 2.5줄 돼있더라고. 아, 그래서 아, 저거 살까 말까 되게 고민 많이 했었거든. 야, 누가 샀네 결국에. 그래가지고 50억에 올려놨다. 35억에 샀어. 작은 했네요. 뭐야, 공격력을 떨궈내 혼좀 던졌네? 야, 06에 이거를 없애버렸어. 혼좀 던져가지고? 야, 이걸 혼좀작을 해서 공격력을 사라지게 한다. 야, 아, 미안합니다. 다른 거군요. 사과하겠습니다. 아, 다른 거였구나. 미안합니다. 잘못 봤군요. 저게 생각나더라고. 또 뭐 있죠? 사과합니다. 글쎄요, 링크는 다 키우는 게 좋아가지고 또 검색해야 될 게 뭐가 있지? 아, 저 벨트 있어요.
모자 상하 아 상하이 아 이것도 확 와닿는 게 없네. 4에 48에 보고 12 큐브 해야 되지. 두 줄에 한 4억하지 않나? 에디 두 줄이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조금 비싼 것 같기도 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아주 애매한 아이템이라. 에디 세 줄 한 15억 하죠. 야 에디 세 줄이 비싸긴 비싸다. 요새 비싸니까 가격을 어떻게 매겨야 될지 모르겠네. 옛날 거 그런 것도 있으니까. 구미가 와닿는 템이라 아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일단 킵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미가 와닿는 템이 있었습니까? 아직 와닿는 템을 저는 찾지 못하고 온 것 같군요. 이건 사야 되겠다 싶은 거는 아직 내 눈에 안 보였던 것 같아. 망토가 사고 싶어요. 그래? 와닿아 망토가? 유점이 언제 나오죠? 2월에 나오나? 유점 언제 나옵니까? 차라리 에픽 따라서 내가 직접 해볼까? 유점 나올 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죠? 망토? 야 진짜 직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 너무 너무 직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유니크까지 레전드리야 좀 하드하긴 하지만 그죠. 어 좀 직작이 하고 싶다는 욕심이 더 큰 것 같네. 망토가 와닿았어? 10부케이프 이거 얘기하는 거죠. 에디 한 줄짜리 이거요. 만들어진 거 사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이게 56짜리 추 가이 7짜리 요게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 맞습니까? 15포에 에디 한 줄. 어 저는 큐브 돌릴 생각이 없어서 끝판왕 템이거든요 사실. 한번 사면은 절대 안 바꾸거든요. 어제 이런 것도 27억에 사는데 그치? 근데 왜 저건 저사람은 이.. 아유 아까 전에 얘기했구나.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25억이란 말이지.
와닿는다. 아, 제일 괜찮긴 하네, 오늘 본 것 중에. 아, 직작을 한다. 에디 에픽 한 줄에다가. 근데 좀 직접하면은 더 날 것 같지 않아요? 차라리? 큐브로 직접하면은 난리 나겠지? 아, 좀 센 것 같기도 하고 직접하면 더 쌀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 좋다. 자 5에75짜리를 제가 사왔어요 그죠? 사왔습니다 5에75짜리 5에75짜리를 15억에 사왔어. 어? 뭐야 아 13억이구나. 기획안 짜볼까요? 13억에 사왔어 그죠? 13억에 덱춥 다 있는거 사왔어. 5에 75죠 아 이거 아니구나 5에 75 거의 차이 없네. 그게에다가 17성을 달아야 되겠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 좀 기다려볼까? 나쁘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고민되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 난 AD가 자꾸 마음에 걸려가지고. AD가 마음에 걸려. 아주 굉장히 마음에 걸린단 말이지. 사면 후회할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네. 나쁘지 않아 보여요.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네.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너무 욕심일까? 더 싸고 좋은 걸 원하는 거. 아 이렇게 보면은 얘랑 비교해보면 왜 이렇게 좋아 보이냐? 추업도 괜찮아가지고 추업이 좋아요. 사람도 추업 굉장히 신경 많이 쓰거든. 오케이 구매하겠습니다. 느낌이 좋았어. 망토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사도 후회는 안 할 것 같아. 망토를 구매해 주고요. 망토를 판매 버리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남은 부위는 모자 바꿔야겠죠. 상하이, 신발, 장갑, 숄더. 1, 2, 3, 4, 5, 6개 부위만 바꾸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